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체 들림 방지를 위한 4단계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옆에서 함께 코칭해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 연습법은 여러분의 샷을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1단계를 위한 연습 방법을 미리 영상으로 숙지해 보세요. 어드레스 때부터 턱을 숨기고 백스윙 탑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백스윙 탑까지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 백스윙을 하고 턱을 살짝 숨기세요. 상체가 들리는 걸 확실히 억제하고 왼쪽 어깨가 안정되며 흔들림 없는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1단계 들어갑니다. 턱을 목 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백스윙 탑까지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 한 번 두 번 백스윙 스윙. 늘 그랬듯 1단계에서는 30%의 힘으로만 스윙을 합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두 번 백스윙 한 번 두 번 백스윙 스윙. 실제로 공 칠 때도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은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상체가 들리지 않도록,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턱을 숨기고 백스윙 한 번 두 번 백스윙 스윙. 네, 이 답답함을 즐기십시오. 자, 이번에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턱을 감추고 왼쪽 어깨 턱을 숨기고 백스윙 한 번 두 번 백스윙 스윙. 턱을 숨기고 백스윙을 하면 어드레스 때 상체 척추각이 잘 유지가 되고요, 왼쪽 어깨가 턱을 감싸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에 스윙할 겁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스윙. 자, 이번에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속도 올리지 마시고 턱을 숨기고 백스윙 스윙. 네, 다시 빈 스윙 두 번 할 겁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한번 만드세요. 두 번 만들고 그 느낌 최대한 살려서 백스윙 스윙. 여러분들 올바른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스파인 앵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턱을 숨기고 백스윙 한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기다리세요. 백스윙 스윙. 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빈 스윙으로 연습한 느낌을 최대한 지키면서 연습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스윙.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스윙. 네, 턱을 숨기고 계속. 네, 상체가 들리지 않는 느낌을 최대한 가져주세요. 턱을 숨긴다.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백스윙 한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백스윙 스윙. 네,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백스윙 천천히 만들어요. 백스윙 한번, 두 번, 천천히 턱을 숨기고 유지한 채 백스윙, 스윙. 네, 좋습니다. 상체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백스윙 때 상하체의 꼬임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천천히 지금도 두 번 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잘 유지하고 백스윙, 스윙. 상체가 들리지 않으면 백스윙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작아졌다라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네, 1단계 중반에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연습공을 하나 치더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스윙. 공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백스윙 만드세요. 턱을 숨기고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천천히 지금도 두 번 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느낌 살려서 백스윙, 스윙. 네, 좋습니다. 네, 다른 잡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턱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턱을 감춘다.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천천히 두 번 만들어 볼게요. 한 번, 두 번. 백스윙, 스윙. 조금씩 몸이 풀리면 스피드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자, 이번에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그래도 백스윙 할 때 턱을 숨기고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것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연습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턱을 숨기고 백스윙을 천천히 탑까지 만들어 보세요. 두 번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턱을 숨기고 백스윙, 스윙. 좋아요. 턱을 숨기고 상체가 들리지 않게 천천히 느껴보세요.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천천히 두 번 만들고 한 번, 두 번.
백스윙, 스윙. 네, 다시 빈스윙 두 번 할 겁니다. 턱을 숨기고 백스윙 한번 만드세요. 한번. 두 번. 만들고 그 느낌 최대한 살려서 백스윙, 스윙. 자, 이번에는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상체가 들리지 않고 백스윙을 천천히 만들다 보면 숨이 조금 안 쉬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답답하게 연습을 하고 칠 때는 턱만 숨기고 백스윙.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네, 좋습니다. 상체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백스윙 때 상하체 꼬임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천천히 지금도 두 번 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잘 유지하고 백스윙, 스윙. 네, 다른 잡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턱만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턱을 감춘다.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천천히 두 번 만들어 볼게요. 한 번.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네, 좋습니다.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턱을 숨긴 상태에서 바로 치겠습니다. 백스윙, 스윙. 네, 1단계 30개 잘 따라오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고 2단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는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테이크백을 만들고 스윙을 할 거고요. 테이크백을 하면서 천천히 헤드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양손목이 써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코킹이라는 거예요.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 헤드를 살짝 올려본다. 그 다음 중반부부터는 하프스윙까지 만들고 공을 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드를 올려주는 코킹과 힌지되는 타이밍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공을 칠 수도 있고요. 네,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2단계 들어갑니다. 1단계 연습은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천천히 헤드를 올려보고 한번 끊어준 다음에 스윙을 합니다. 테이크백. 헤드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끊고 스윙. 왼손과 오른손의 꺾임이 들어올 겁니다. 헤드를 잘 올려줘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마디로 살짝 올리셔도 되고 테이크백 끊고 스윙.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삼각형이 움직이면서 헤드를 올려줍니다. 테이크백 끊고 스윙.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 멈춰보세요. 테이크백 끊고 스윙. 1단계 연습은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양손은 몸에서 멀어지지 않고 헤드를 올리고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좋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셔도 돼요. 공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이크백 헤드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끊고 스윙. 네,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천천히 삼각형이 움직이고 헤드를 올려본다. 테이크백 끊고 스윙.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삼각형이 움직이면서 헤드를 올려줍니다. 테이크백 끊고 스윙. 양손은 몸에서 멀어지지 않고 헤드를 올리고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좋습니다.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 멈춰 보세요.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이번엔 하프까지 갑니다. 이번엔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손 위에 헤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멈춰 보시고 스윙. 네, 좋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삼각형이 움직이다가 헤드를 올린다.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될 때 멈춰 본다. 멈춰 보시고 스윙. 천천히 헤드가 올라갈 때 손 마디마디의 느낌이 올 겁니다. 느끼면서 왼팔이 평행이 됐다. 스윙. 네, 좋습니다. 네,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양손은 명치 앞에 있는 게 좋고요. 손 위에 헤드가 있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백스윙. 스윙. 턱을 숨기고 왼쪽 어깨 들리지 않는 틀 안에서 하셔야 돼요. 상체가 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다 보면 자꾸 1단계를 잊기 때문에 턱을 감추고 왼쪽 어깨 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백스윙. 자,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고 스윙.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워 주셔야 돼요. 턱을 계속 숨기고 헤드를 올려주면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 백스윙, 스윙.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변하지 않아요. 턱을 숨기고 왼쪽 어깨 들리지 않게 백스윙, 왼팔이 지면과 평행,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헤드 무게가 점점 느껴진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잘 느껴보면서 스윙을 해보세요. 자, 다시 테이크백에서 한번 멈추세요. 그 다음 백스윙, 스윙.
테이크백까지 헤드를 올려주고 백스윙, 스윙. 헤드 무게가 점점 묵직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빠르게보다는 묵직하다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잡고 넣어주세요. 테이크백 끊고 스윙. 손목을 과도하게 팍 써서 올리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덕을 숨기면서 테이크백 끊고 스윙. 30% 힘으로만 칩니다.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좋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셔도 돼요. 공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2단계까지 계속 잘 끊어서 연습해 주세요. 이들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테이크백 끊고 스윙.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잊게 돼요. 오늘의 핵심은 뭐죠? 턱을 살짝 숨긴다.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는다. 그 틀 안에서 테이크백 끊고 스윙. 천천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절대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몸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하프까지 끊고 하프 스윙 끊고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헤드 무게가 점점 느껴진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잘 느껴보면서 스윙을 해보세요. 이번엔 하프까지 끊고 하프 스윙 끊고 스윙.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셔도 돼요. 공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프까지 끊고 하프 스윙 끊고 스윙. 그래도 백스윙 할 때 턱을 숨기고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것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연습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턱을 숨기고 백스윙을 천천히 탑까지 만들어 보세요. 하프까지 끊고 하프 스윙 끊고 스윙. 천천히. 자, 2단계 마지막 공 하프까지 천천히 끊고 스윙. 네, 2단계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힘들죠? 힘들어도 최대한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3단계에서는 임팩트 집중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힘과 정확도가 폭발하는 임팩트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짧은 드릴 한 가지와 함께 공을 칠 건데 자,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아주고 팔로우 스루까지 끊어줄 건데 이렇게 끊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주면서 상체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임팩트가 될 겁니다. 하체가 단단하게 버텨주면 상체와 클럽이 더 강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왼손은 확실하게 리드가 되면서 왼쪽이 잘 열릴 수 있게 몸을 써보는 겁니다.
굉장히 눌러맞는 느낌이 잘 날 거예요.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3단계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클럽 헤드를 잡고 스윙에서 임팩트까지 1번, 2번 어드레스하고 중심을 발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백스윙, 팔로우스윙. 오른손으로 클럽을 강하게 잡아주고 헤드 페이스를 쭉 가지고 오는데 페이스가 열리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주세요. 어드레스하고 1번, 팔로우스루까지 2번 치는 겁니다. 백스윙, 팔로우스윙. 천천히 따라오세요. 오른손으로 페이스를 잡아주고 백스윙에서 임팩트 구간까지 어드레스하고 1번, 2번. 오른 팔꿈치가 몸 앞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 몸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스루 스윙. 임팩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공의 방향이나 탄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임팩트 타이밍을 맞춰서 타점 확률을 높여보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고 1번, 2번 어드레스하고 팔로우스까지 스윙. 흥분하지 말고 임팩트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강하고 빠르게 칠 필요가 없어요. 묵직하게 치는 게 핵심이죠.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1번, 2번.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이 또 잘 열리는 느낌이 납니다. 어드레스하고 발론스로 스윙. 네, 임팩트 순간 시선은 유지해주세요. 공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손으로 잡고 1번, 헤드가 공 앞에까지 쭉 들어오는 거예요. 오른 팔꿈치도 내 턱 아래로 쭉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2번, 팔로우스까지 스윙. 시선은 공에 정확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흔들림 없이 강력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임팩트 후는 팔로우스루를 강하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힘으로 눌러보세요. 그럼 왼손의 새끼부터 중지까지 조여지는 그립에 악력이 들어옵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잡고 1번, 2번. 중심을 발바닥에 두고 팔로우스루까지 스윙. 임팩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잡고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임팩트까지 오시면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는 걸 또 방지를 해줍니다. 왼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이 되면서 눌러주는 느낌이 날 겁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잡고 1번, 2번. 팔로우까지 스윙. 임팩트 순간에는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네, 안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죠.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를 잡아주고 1번, 열리지 않게 오른손으로 꾹 잡아주세요. 2번 움직이고 숙여져 있는 거 유지 잘 하시고요. 드레스 팔로우스까지 스윙. 손이 먼저 리드하면서 공을 눌러줘야 정확도와 파워가 올라갑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반복 훈련입니다.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를 잡아주고 팔은 편하게 늘린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어드레스 숙임 상태 유지합니다. 격 감추고 팔로우스루.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다면 짧은 드릴 연습할 때 확실하게 오른손으로 공을 눌러주는 느낌, 이 느낌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 임팩트 한번 쥐어짜는 느낌으로 두번 천천히 연습해보고 숙여져 있는 거 유지 잘 하시고요. 드레스 발로우스까지 스윙. 네, 임팩트 이후에 혹시라도 체중이 뒤에 남았다면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지 않도록 강력하게 공을 눌러주는 느낌을 잘 기억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 한번 쥐어짜는 느낌으로 천천히 연습해보고 두번 팔로우스루까지 스윙. 쥐어짠다, 힘을 준다, 이건 다른 겁니다. 힘을 주면 나쁜 힘이고요, 쥐어짜면 좋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 한번,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다 열리지 않게 공 앞으로 쭉 들어옵니다. 두번 오로지 임팩트에만 집중하세요. 팔로우스까지 스윙. 체중이 뒤에 남아있다면 드릴 연습할 때 체중이 확실히 왼쪽으로 눌러지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또 한번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페이스가 열리지 않도록 두 번 움직이면서 오른손이 또 공을 눌러주는 느낌, 이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좋은 임팩트 연습이 될 겁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 한번, 두 번. 숙임 상태 유지합니다. 턱 감추고 팔로우스까지 스윙. 시선은 공에 정확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흔들림 없이 강력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오른손 헤드 잡고 턱 감추고 한 번, 두 번. 좋아요. 어드레스 하시고 팔로우스루 스윙. 임팩트에 집중하세요. 시선을 공에 고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팩트 연습하실 때 오른손으로 헤드 잡고 오른손이 공을 눌러지는 느낌을 주면서 한 번, 두 번. 체중도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어드레스 하고 팔로우스루 스윙. 네, 페이스가 열리지 않도록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눌러치는 느낌도 좋을 거고요. 네, 오른손으로 잡고 한 번, 두 번. 턱을 숨기고 오른 팔꿈치도 몸 앞으로 쭉 들어옵니다. 팔로우스루 스윙. 흥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시고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세요. 하고 계속 보세요. 오른손 헤드 잡고 한번, 턱을 감추고 페이스 열리지 않도록 두번 어드레스 공에 집중 팔로우스루. 네, 좋습니다. 특별한 건 별거 없습니다. 단순 동작을 반복 연습하면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오른손 헤드 잡고 페이스 열리지 않게 한번 천천히 두 번 쥐어 짜는 느낌. 턱을 감추고 얼롯으로. 네, 3단계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좀 풀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욕심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턱을 감추고 팔로우스루까지 끊어주는 겁니다. 오른손 잡고 한번 두 번. 왼쪽도 잘 열리고 오른 팔꿈치도 몸 앞으로 들어온다. 팔로우스루. 잊으시면 안 돼요. 임팩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임팩트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타점 확률을 올릴 수도 있어요. 오른손 잡고 눌러주는 느낌으로 한번 두 번 드레스하고 팔로우스루까지 스윙. 오른손으로 잡고 다시 한번 두 번 쥐어 짜는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턱을 감추고 팔로우스루. 잊지 마세요. 오늘 레슨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상체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고 턱을 감추고 오른손으로 잡고 한 번 두 번. 체중이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오면서 오른손으로 공을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올 겁니다. 팔로우스루. 공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담아서 차분하게 연습하세요.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를 잡고 한 번 두 번. 지루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복 연습이 답입니다. 팔로우스루. 스윙. 프로들은 한 샷을 만들기 위해서 만 번의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천 번의 스윙으로 한 가지의 기술을 터득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 잡고 눌러 들어오는 느낌 한번 두 번. 어드레스 긴장감을 밑으로 내려주고 팔로우스루. 스윙. 오른손으로 헤드를 꾹 잡아주시고 한 번 헤드가 임팩트 구간으로 쭉 들어옵니다. 두 번.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되면서 눌러 맞는 거예요. 팔로우스루. 오른손 헤드 잡고 페이스 열리지 않게 한 번 천천히 두 번 쥐어 짜는 느낌. 턱을 감추고 팔로우스루.
흥분하지 말고 임팩트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강하고 빠르게 칠 필요가 없어요. 묵직하게 치는 게 핵심이죠.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한번, 두 번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이 또 잘 열리는 느낌이 납니다. 어드레스하고 팔로우스루 스윙. 손이 먼저 리드하면서 공을 눌러줘야 정확도와 파워가 올라갑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반복 훈련입니다.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를 잡아주고 팔은 편하게 늘린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어드레스 숙인 상태 유지합니다. 턱 감추고 팔로우스루.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다면 짧은 드릴 연습할 때 확실하게 오른손으로 공을 눌러주는 느낌, 이 느낌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백스윙 한 번, 쥐어짜는 느낌으로 두 번. 천천히 연습해보고 숙여져 있는 걸 유지 잘 하시고요. 드레스 팔로우스루까지. 네. 네, 3단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4단계도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쉬면서 연습 방법을 미리 영상으로 숙지해보세요. 네, 4단계는 마무리 동작이죠. 3단계 팔로우스루까지 끊었던 모양에서 시선만 돌려주면서 피니쉬로 마무리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오른쪽 어깨가 또 올라오지 않고 계속 턱 아래에서 머물러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피니시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4단계는 리드미컬한 스윙 안에서 피니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4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 연습했던 대로 팔로우스루를 끊어주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공을 보고 헤드는 목을 감싸듯이 내려줍니다. 팔로우스루 시선. 피니시라는 동작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 3단계 때 다 만들어진 거고요. 시선만 돌리면서 오른발이 따라와서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네, 팔로우스루까지 스윙. 그리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타겟 쪽으로 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숙임 상태 유지하고 임팩트, 시선, 헤드. 시선만 타깃 쪽으로 바라보는 느낌만 줍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제 원을 그리는 마지막 준비 동작입니다. 턱을 감추고 상체가 들리지 않았어요. 임팩트. 자연스럽게 헤드와 시선만 타깃 쪽을 바라봅니다. 이미 임팩트 때 공은 떠났습니다. 사실 골프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피니시 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턱을 감추고 임팩트 시선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골프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이 멋진 스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턱을 감추고 상체가 들리지 않았어요. 임팩트. 자연스럽게 헤드와 시선만 타깃 쪽을 바라봅니다. 중심 아래 턱 감추고 임팩트 피니시.
네, 눌러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타겟을 바라보고 헤드는 목을 감싸듯이 뒤로 넘겨주시는 마무리 동작만 해주시면 돼요. 중심 아래에 턱 감추고 임팩트 피니쉬. 피니쉬 때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으면 양쪽 무릎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거예요. 피니쉬 때 억지로 무릎과 무릎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붙어지도록 몸을 사용해 보세요. 임팩트. 백스윙은 간결하게, 임팩트는 강력하지만 피니쉬는 밸런스 있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흡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거죠. 팔로우스까지 스윙. 그리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타겟 쪽으로 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중심 아래로 내려놓고 백트 시선. 집중. 임팩트. 시선. 헤드. 좋습니다. 턱을 감추고 상체가 들리지 않게 백스윙을 해주면 등이 살짝 굽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좋은 어드레스고요. 기립근에 힘이 빠지면서 상하체 분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임팩트. 피니쉬. 감추고 임팩트 피니쉬. 피니쉬 때는 시선이 공을 자연스럽게 보고 때는 목을 감싸듯이 내려줍니다. 임팩트 피니쉬. 오른쪽 어깨가 피니쉬 때 또 치고 올라오지 않도록 끝까지 턱 아래에서 올 수 있게 느낌을 잡아주세요. 임팩트 피니쉬. 아마 3단계를 하시면서 헤드 무게와 함께 묵직한 임팩트의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4단계 때는 약간의 분리 동작과 함께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려보는 겁니다. 임팩트 피니쉬. 시선만 타깃 쪽으로 바라보는 느낌만 줍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제 원을 그리는 마지막 준비 동작입니다. 턱을 감추고 상체가 들리지 않았어요. 임팩트. 자연스럽게 헤드와 시선만 타깃 쪽을 바라봅니다. 골프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이 멋진 스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턱을 감추고 상체가 들리지 않았어요. 임팩트. 자연스럽게 헤드와 시선만 타깃 쪽을 바라봅니다. 오른쪽 어깨가 피니쉬 때 또 치고 올라오지 않도록 끝까지 턱 아래에서 올 수 있게 느낌을 잡아주세요. 임팩트 피니쉬.
네, 지금부터는 한 번에 피니쉬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밸런스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묵직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턱 감추고 한 번에 시선까지 넘어가세요. 혹시라도 피니시 때 밸런스를 놓친다면 너는 불필요한 힘을 조금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밸런스가 잡힐 만큼만 힘을 씁니다. 상체 숙이고 피니시. 좋아요. 마지막 10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은 8개도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집중. 턱 감추고. 피니시. 밸런스 끝까지 잡아주세요. 네, 골프는 16번 홀부터가 진짜입니다. 멘탈 수업도 할 수 있죠. 16, 17, 18번 홀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상체 숙이고. 임팩트. 피니시. 좋습니다. 턱을 감추고. 피니시. 좋아요. 네, 어드레스 중심 아래에 두시고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백스윙. 피니시. 공이 잘 안 되시면 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피니시로 오셔도 됩니다. 턱을 감추고 중심은 아래에서 피니시. 공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눌러지는 느낌. 네, 좋습니다. 턱을 감추고 왼쪽 어깨 절대 들리면 안 돼요. 중심 아래에서 피니시. 네, 오늘 120개 연습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단순하게 4단계 연습으로 풀어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이 과정을 쌓아가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언샷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컨텐츠 계속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